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. 자, 우리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시장에 대한 분위기, 시장에 대한 흐름, 시장 흐름에 따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등등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싹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독자분들께. 왜냐면 앞으로 정말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그때 당시에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미리미리 패닝리스트를 준비해야 진짜로 시장이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인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정말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렸고,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다. 그래서 진짜 뭐 보유했다가 갑자기 막 급락 나오고 훅 빼서 또 빠지고 막 살벌해요. 진짜 살벌합니다. 아니 뭐 카카오가 저렇게 십몇 퍼센트씩 빠지고 앉았는데 지금 정말 살벌한 시장인데 이게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주를 드렸던, 좀 공격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넥스턴 바이오 한번 해보셔라 라고 유튜브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었죠. 목요일날 소개를 해드렸었고, 그래서 금요일날 또 시세가 잘 나왔고요.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점부터 고점까지 15% 가까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MPC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7,000원 가깝게 한번 접근해보셔라 소개를 해드렸었죠. MPC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타났었어요. 이처럼 지금은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, 그죠? 13% 가까이 급등을 보였었죠.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그냥 딱 어쩔 수 없어요. 돈 벌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지 뭐. 완전 장투 아닌 이상 단타. 두산중공업 완전 장터로 해서는 장투로 가면은 돈을 뭐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잖아요. 지금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은 다 이런 걸로 돈을 벌어요.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결국에 이런 걸로 돈들을 다 벌어들이고 있다. 벌써 9월 1일부터 8일까지만 하더라도 1260만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, 이런 식으로 그죠? 영화금속 한 종목으로 80만원대.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잘 잡아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근데 현금을 뭘 팔아야 될지 모르죠. 종목 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유형들의 종목,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또 다 잡아드립니다. 그러면서 그 말만 듣고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리스크도 방어해, 이런 좋은 종목들로 수익률을 미친 듯이 가져가,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. 일시적으로 잠깐 파란불이 떠 있을 수는 있겠죠. 하락장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. 근데 돈을 못 벌 수가 없는, 돈을 벌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준비를 해나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들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이번 영상을 끝으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시장 흐름 보면서 이벤트를 좀 열어드리는 편인데,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어드리고자 이벤트를 항상 열어요. 뭐 항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끔 여는데, 이번 하락만큼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면 진짜 큰 이득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공부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벤트를 열어드렸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참고해 주시고요. 많은 참여해 주시고,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곧 마감이 됩니다. 그래서 역대급의 정말 올해 들어서는 가장 역대급의 큰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. 010-2291-2353 성함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돼요. 자,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. 사실 단타 칠 종목은 아니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 다음에 뭐 단기에서 수익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슈를 하나 노리고 들어가기에도 뭔가 모멘텀이 부진하기도 하고. 근데 하나 좀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뭐냐면,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진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뭐 부정적인 건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. 삼성전자도, 삼성전자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72,000원대까지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.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사자. 68,000에서 72,000 사이에 다시 사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렇게 빠졌고, 그리고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습니까? 카카오도 첫날 빠지기 시작한 첫날 막 10% 넘게 빠졌지만 14만원 이탈하면 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서 다시 사자. 결국에 거기서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또 6-7% 이상 더 손실이 났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빠지는 대로도 다 예측을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분위기 파악을 해드리는데, 이거에 대해서 나만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두산중공업 가지고 혹시나 지금 단기적 시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, 물론 어떤 날 저희도 모르는, 저도 모르는, 아무도 모르는 이슈가 터져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원전 쪽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이제 홍준표 님께서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된 발언을 또 막 하면서 사실 두중도 조금 어느 정도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죠.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. 근데 사실 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,
우리 홍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현재 정부가 이걸 완전 좀 이렇게 길을 죽여놨다.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? 이거를 우뚝 섰지 못하게 너무 이 좋은 어떤 기술력과 우리나라가 진짜 원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 밑으로 자꾸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. 뭐 이런 표현은 했지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니까 저는 뭐 어떻게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 적은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두중 기준으로 했을 때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본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이미 재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이라면 꾸준하게 증가세는 좀 보여주고 수주잔고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근데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부채에 대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좀 있었지만 결국에 증거금 100% 딱지도 다 이제 떼버렸고 재무적인 안정감을 이제 점점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떠서 가는 거는 사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. 갑자기 뭐 호재거리가 떠서 간다?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어요. 어느 시기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, 그거는.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. 아무튼,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,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, 이 경기 흐름이 성장세에 놓여져 있느냐,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. 그 내면적인 것들이 우상향을 보이느냐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이지 않나. 자, 그렇게 놓고 봤을 때, 결국에는 지금 현재 또 전체적으로 뭐 본업 자체에서 구조조정도 있었고 한 것 뒤에, 그 이후에 수주잔고로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흑자를 계속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미 돼요. 많은 분들이 또 두중 이거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부채나 채무 같은 것들 이거 다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냐 또 이제 거기서 잠깐 피크 찍고 빠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나 올해는 당연히 더 지금 현재는 뭐 적어도 올해까지는 내년은 뭐 그 이후도 더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올해까지 나와 있는 이 수주들만 보더라도 수주 잔고들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다라고 보고 싶어요. 단지 바짝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좀 일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이런 구간에서는 17,000원, 18,000원 사이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사도 되겠죠. 근데 지금은 뭔가 더 사라 말아라라고 논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앞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진짜 나는 이 종목을 중장기 관점으로 그 가치를 보고 나는 사고 있냐 들고 가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치에 대한 것들을 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 갖지 마시고 좀 넓게 보고 멀리 보면은 그래도 반드시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깔끔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두중 기준으로 했을 땐 과거의 두중과는 확연하게 좀 차이나게 다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파동 그리면서 또 흐름 상방 우상향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. 역대급의 거리도 실렸고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또 밑에서부터 너무 저렴하게 들고 오신 분들은 이 가격이 다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. 그렇게 좀 보시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그랬을 때는 17,000에서 18,000 사이에 혹시나 시장 영향으로 크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쯤에서는 공격적으로 한번 사봐도 된다. 단 악재로 인한 하락이 나올 때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걸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. 자,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수익금도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이렇게 매일매일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점 꼭 매일매일이 아니라도 내가 산 종목들이 좋은 시세가 나와서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자, 아무튼 단타수장님 그 다음에 우리 상담팀장님 같은 분 정말 없습니다. 언제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좀 말씀 진실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세계에 없습니다.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.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9월 1일부터 9일까지 1300만원 버신 분이 또 계세요. 여기 다른 분도 여기 이만큼 이렇게
1,100만 원 버셨는데 이분도 지금 벌써 1,300만 원 가까, 아 130이죠 130 버신 분이 계시고 말일까지 500만 원 목표를 하고 있다. 아유 너무 훌륭하죠, 그죠?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갖고 목표에 이룰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이 역대급 기회 반드시 좀 잡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좋은 모습 한번 그려나가 봅시다. 010-2291-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벤트 곧 마감되니까 여러분들 꼭 좀 막차 타고 참여하셔가지고 뭐 명절 연휴가 왔감니 어쩌니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저희가 뭐 융통성에게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하루하루 주는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. 여러분들 뭐 그거 하루 이틀 더 뭐 리딩 뭐 이렇게 좀 챙겨보려고 하다가 좋은 시장 다 날아갑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